62페이지 39번입니다. 62페이지 39번 행정처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행정처분 시험에 평균 두 문제 행정벌 평균 두 문제 해서 반드시 꼭 암기해야 되는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행정처분 행정처분과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벌 합해서 네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여기에서 각각 두 문제씩 해서 합하면 네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문제면 10점입니다.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필요지기재사항, 실거래액 신고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이 다섯 가지 암기하면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15점이에요. 15점. 고득점 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9번은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자,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저를 암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 결의. 예,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래서 답은 5번인데요. 자, 거기에 1, 2, 3번, 이게 4번은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지문.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있나요? 44번. 44번에 1년에 보면은 거기에 44번에 12번, 13, 14, 15번. 44번에 44번 맞죠? 12번, 13번, 14번, 15번.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이 문제. 기출문제인데 5번은 제가 그냥 바꿨어요. 1, 2, 3, 4는 기출문제인데 자 12번에 보면은 우리 암기 프린터 44 2 플러스 1은 절대적 지소입니다. 절대적 지소인데 15번에 2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또 임의적 지소입니다. 임의적 지소 똑같은데 임의적 지소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 등록 취소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똑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13번에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14번에 2 플러스 1은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정지 이 13번에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법제 38조 1항 제8호 즉 2 플러스 1에 해당되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제외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그리고 업무정지 3 플러스 또다시 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과태료 한 번이 없어도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3 플러스 1이라도 이거는 절대적 취소다. 그런데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건 3 플러스 1인데 임의적 취소라고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번 들어갔죠. 네 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게 기출문제니까
39번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40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예, 앞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직원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거기에 개업공개사만 책임 있고 보조원은 책임이 없다. 이 말 틀렸죠?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즉 고용인이 잘못했으면 고용인 당연히 책임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40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 없이는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처리 가공해도 안 됩니다. 개인 식별번호가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게 개인 식별번호입니다. 이런 것은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정보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이렇게 신분증 보좌소리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의 안 받고 그냥 신분증 보좌고 해도 됩니다. 매도인한테. 니은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간판 철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개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고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최대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 업무 안 한다고 간판 뗐다 붙이려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X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맞습니다. O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 안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사무소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분사무소라도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는 간판은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성명만 적으면 되죠. 시험에 이게 요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광고할 때 분사무소에서 대표자 성명 적어라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5개 광고물 간판에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적는데 광고할 때는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모두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얼 두 개가 맞습니다. 미음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아니라면 종별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했으면 그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죠. 그런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2번이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지문입니다. 41번에 2번이고요. 42번
정정 신청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14번 정답은 5번인데요. 5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정정 신청 못하는 게 5번인데요.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5번 밑에 보면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불가능입니다. 1번에 있는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이 가능하고요.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다. 따라서 신고 필증에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만 가능하고 방문신고는 전자신문서는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신고 필증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정정한 사항을. 자, 그래서 42번에는 답 리얼 토지의 지목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는데 이건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고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42번의 답 5번이고요. 4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43번에 2번 등록 취소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죠.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등록 취소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 있고 다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그 제척기간 3년하고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43번에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6월 이하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매수 신청대리 사건카드 3년이라고 했는데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라고 했죠. 매수 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 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 신청대리 행정처분관리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이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등록 처분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보면 15일 6개 적어놨습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15일입니다. 1번에 보면 15일. 따라서 44번의 답 3번입니다. 45번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매수 신청대리 대상물은 5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아직까지 다 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원본 사본 이거 가지고 문제 낼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5년이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그 다음에 46번 답 1번인데요. 이것 정말 질문 인터넷에 많이 하더라고. 46번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게 뭐가 문제냐면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취소된 날로부터냐 다음 날부터냐 이게 초일 산입 불산입은 시험에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3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외가 있다. 예외.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걸 적용받지 않는 예외라는 말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예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예외 세 가지가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개인이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하는데 개인 사망해서 등록 취소되면 영원히 결격사에서 못 벗어나죠. 죽으면 끝이죠.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2년 만에 부활하면 다시 결격사에서 벗어나긴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이 있는데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되면 등록기준을 갖춰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예요? 파산 선고가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면 복권이 돼야 되지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요. 3분의 1이 미달됐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됐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 임원을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등록 취소되고 3년 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이게 4번도 좀 어려워하던데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도 취득 못하고 3년 동안 개업공개사 등도 될 수 없다는 게 결격사유잖아요. 그럼 자격도 취소되고 등록도 자격 취소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즉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요. 5번도 마찬가지잖아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러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한 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거는 봐야 됩니다.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즉 1번은 이거 6월 초가 무단휴업에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지나야 돼요. 안 지나도 되는 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이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7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닌 것. 답은 2번이죠. 자격증 교부는 처음에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는 공짜잖아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자격증 교부 X라고 적어놓은 거는 뭐예요? X라는 말은 수수료 안 내고 공짜로 자격증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받아요. 이미 원서 접수할 때 2만 8천 원 냈잖아요. 1, 2차 같이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격증 줄 때는 공짜로 주고 자격증 분실에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돼요. 분실 안 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요 안 내요? 분실 안 했는데 재교부 받으면 재교부는 무조건 수수료 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분실 안 했는데 재교부 받아봤어요. 왜? 자격증 딴 지 20년이 넘어놓으니까 그게 붙어있는 사진이 얘는 누군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 묻더라고. 얘는 누구냐고. 그래서 늙은 사진으로 교체한다고 재교부 받아봤어요. 예, 그래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재교부 받을 때는. 근데 처음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공짜로 줍니다. 47번의 답 2번입니다. 4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먼저 5번부터 이것도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던데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업으로 하는 것, 직업으로 하는 것은 무등록업자는 보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업자,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수 못 받습니다.
근데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우연히 한두 번에 쓰면 받아도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1번은 개업공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업,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업으로 직업을 하는 건 안 된다. 2번 개업공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나무 걸 빌려서 하는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가 나무 자격증을 빌려서 한 사람이 건물주였어요. 근데 손님이 오니까 내 건물 있다 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가로챘습니다. 실제 건물도 팔고 자기가 건물주도 아닌데 이런 것은 그 판례가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지 이걸 보험금으로 지급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봐서 중개인 게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니까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대로 출제됐었습니다. 2번 이대로 판례니까. 3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의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계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 발품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거 똑같은 질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X라고요. 보조원이 잘못했으면 보조원 당연히 책임 있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48번의 답 5번이고요. 49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업무범위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1번 49번의 기억 도배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죠.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알선을 반복하면 알선업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알선업은 안 되고 용역업은 용역 알선업은 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자꾸 이 말이 꼬여서 죄송한데요. 이삿짐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이삿짐 센터를 소개하는 거는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럼 취지는 시험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취지를 묻는 건 우리 시험에는 다만 취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돈 되는 걸 못하도록 하니까 만약 경기가 안 좋아버리면 직원 월급도 못 줘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업체를 운영해야 돈이 되는데 소개만 해봐야 소개비 2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5만 원 받아요. 소개비. 근데 직접 운영하면 이삿짐 센터도 50%가 남는데요.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계세요. 그 저는 50%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래도 남는데 그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크게 해가지고 뭐 이게 이런 거 사다리차 이런 것도 직접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50% 어쨌든 모든 상품은 50% 남습니다. 마진이 식당도 50%는 남아요. 근데 이제 식당은 50% 남기는 남는데 3대 3 법칙이라 하더라고. 실제 50% 남지만 재료비는 30%밖에 안 들어간대요. 재료비 30%, 인건비 30%, 그 다음에 뭐 30%는 마진이고 나머지 10%는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건 낸다더라고요. 원가로 따지면 비용 그 재료비는 30%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도 50%는 남아요. 중개사무소 하면 매출액의 50%. 나머지 뭐예요? 월세 들어가고 광고비 들어가고 직원 월급 주고 이밖에 없잖아요. 5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즉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된다. 니은은 농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만 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다 안 됩니다.
딱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법 14조에 있고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는데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0조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만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뉴스에 작년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분양 대행업체가 거의 99%가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즉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금은 많이 건설업 면허 있는 사람들을 건설업 면허 막 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시험에 지금 최근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엄밀히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 안 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만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말 없고 그냥 뭐라고 돼 있다? 주택상가의 분양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리얼은 안 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안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음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안 되죠. 중개인. 나머지는 중개인 다 되는데 리얼 미엄 이건 안 된다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나머지는 일반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걸 개인인 개업공개사도 다 겸업할 수 있죠. 법인은 이 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이 보셔야 돼. 24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24번에 시험에 이게 나올 확률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해마다 나올 확률이 24번에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별표에 보니까 까만 별표에 보니까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 이 매수 신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도 여기 있는 걸 겸업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업무를 모두 다 겸업할 수 있다는 엑스죠. 즉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고요. 중개인이. 또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타법에서 규제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공무원하면서 중개업하면 이중 공무원법에 저촉돼요. 타법에서 규제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디귿하고 리얼 두 개고요. 비업 안 됩니다. 비업.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을 해야 돈 되는 건 못하게 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개발업을 해야 돈 되는데 이거 좋은 땅이다. 개발하면 돈 된다. 알려만 줘야 돼. 직접 개발업을 하는 건 안 되고요. 50번입니다. 50번. 그래서 49번의 답이 한 개라고요? 두 개죠. 디귿, 미음 두 개죠. 3번이고요. 50번은 답이 1번입니다. 1번. 경공매는 모르면 지금 너무 깊이 파봐야 힘들어요. 경공매. 한 문제 나오기는 해요. 경공매. 50번의 답 1번입니다. 이 특히 공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공매에 대해서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있는데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연희동 집이 102억인가 감정평가가기 했는데 한 1억 정도에 낙찰됐어요. 싸게 반값에 샀는데 중요한 거는 명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왜? 인도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소송하면은 쉽지 않겠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게. 그래서 50억 그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이익을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면 방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 넘어가면. 근데
공매는 방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면 바로 그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인도명령서 교부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하려면 2, 3개월 걸리고 소송 비용도 또 들어가겠죠. 공매가 더 번거롭습니다. 인도받는 제도는. 인도명령 제도 없다. 맞습니다. 2번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2005년, 2015년 12월 29일 날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매각 예정가격이라는 말은 경매에서 말하는 최저매각가격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입찰가격을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가격, 매수신청가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입찰가격이 아니라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틀렸고요. 3번은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압류부동산 공매도 2015년 12월 29일 도입됐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그래서 틀렸고. 4번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했는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면제됩니다. 다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서 공매합니다.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입니다. 만약 그래서 50%만 깎아주는데 50%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새로 매각 예정가격을 정해서 다시 공매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모르면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경매의 경우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지역별로 법원별로 달라요.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 인천, 대전, 뭐 강원도 이런 데는 30% 대구 같은 데는 30% 깎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 달라요. 그 암기할 필요 없어. 지역별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서울 경기 그래도 20% 깎아주는 데가 더 많습니다. 서울이면 경기도면 8천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되면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1등 뽑는다고 했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8천만 원에 시작하고 또 8천만 원 써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아니라 8천에서 20%를 깎아준다고 그러면 8864,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거는 예를 들면 10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유찰돼가지고 90억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 8천, 7천, 6천, 5천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억인가 그랬습니다.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근데 6번 만에 51억 정도에 낙찰됐어요. 만약에 100,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90억, 처음에 100억, 두 번째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6번째 50억에 낙찰됐다고 51억 정도에.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씩 깎아준다고.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주는데 법조문에는 20% 30%라고 안 적어놓고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금액은 법관 재량이에요. 법원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답 1번이고요. 51번 51번 휴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3월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 3월 초과하는 경우만 휴업 신고합니다. 2번은 3월 초과가 아니라 6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3번은 휴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거나 재개신고,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3월 딱 3개월만 휴업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죠. 3월 초과니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는 경우만 100만 원 과태료니까 3번 3월 딱 3개월만 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전자문서 가능하다 했는데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5번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휴폐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요. 52번도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던데요.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지금 여기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85제곱미터라도 2600만원 2600만원에 월차임이 20만원이네요. 20만원 이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하잖아. 월세 27은 14 1400만원 더하기 2600 하면 4천만원이죠.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내준 거예요. 암산할 수 있도록. 4천만원 0.9잖아. 0.9 업무용이니까 0.9면 4구 36 36만원 쌍방으로부터 A가 갑이 A, B로부터라고 돼 있잖아. 두 사람한테 다 받는 거. 72만은 5번이 답이죠. 5번이 답이라고요. 5번. 업무용 오피스텔이 포인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85제곱미터 초과되면 0.9가 되겠죠. 또 85제곱미터가 초과되면은 52번의 답 5번입니다. 5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고 안 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도 있고 하여야 한다도 있다. 3번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 수가 500이 2는 3이라고 했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20명이 아니고 30명입니다. 500이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500이 2는 3 30명 이상 해야 됩니다. 틀렸고 4번이 정답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않냐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일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부운정일해 부운정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망을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취소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같은 의미예요. 즉 취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취소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그 표현은 뭐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도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해놨잖아요. 이거 암기 프린트만 다 암기하면 80점 이상 받는다고 했죠. 55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있습니다.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는데 동그라미 6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 플러스 1.1 이게 뭐예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뜻이죠. 7번에 보니까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3번의 답 4번입니다. 4번. 지금 이거
5번이 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니고 개업공개사네, 그죠? 개업공개사는 과태료가 아니고 뭐라고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어가 개업공개사네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3번의 답 4번입니다. 54번 가장 올바른 것은 했는데 1번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일 이후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3일까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각 대금 내라고 했으면 10월 1일 날 내면 10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10월 3일이 돼야 취득하는 게 아니라. 3번이 답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매각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기입찰, 호가경매, 기간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 다 기출문제입니다. 54번은 5번은 경매개시 일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다고 했죠. 인도명령 제도가. 54번의 답 3번입니다. 55번입니다. 변경신고 암기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변경신고할 수 없는 것 보겠습니다. 5번에 거래 예정가격 변경신고 안 됩니다. 거래 예정가격 안 된다고. 거래가격입니다. 거래가격. 거래가격. 그 다음에 7번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가로 안에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음에 8번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는데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3개는 8개 중에서 3개는 정정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란 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가령 매수인이 3명이었습니다. 매수인이 A, B, C 3명이었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데 4명으로 1명 추가하는 거는 안 된다고요. 추가하는 거는 변경 신고할 게 아니라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7번, 8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잖아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돼 있잖아요.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돼요. 암기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지분 변경. 예, 그래서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56번 옳지 못한 것은 했는데 1번 공장 및 공장재단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죠. 중개상물 대통령령 2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나오면 그건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잘 모르면 헷갈리면 거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에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좀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자꾸 이런 질문 올리는 분이 있어요. 정리하려면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3단 비교포라고 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출력할 수 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거 공부하면 안 되겠죠? 나오기는 한 3개 지문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걸 답으로 안 하면 된다고, 답으로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내용을. 저도 다 모릅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는. 2번 중개사물에 대하여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질서벌 대상이고,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행정형벌에 해당된다.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그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면 중개는 아무나 해도 돼요. 중개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질서벌 과태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처벌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좀 문제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주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면 무등록업자인데 이게 조금 말은 안 맞아요. 어쨌든 결론은 그냥 실제 시험에 똑같이 안 나오니까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중개업을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억지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매끄럽진 않아요. 어쨌든 중개는 한두 번 중개하는 거는 자격증 없어도 해도 된다고요. 결론은. 그래서 우연히 중개하다가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고 받는 돈은 받아도 된다 했죠. 무등록업자, 직업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개보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예,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과태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아마 어느 과목이든 약간 조금 뭐 오탈자도 있을 수 있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돼.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출제한 사람한테 따지고 왜 이딴 식으로 냈냐 이러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야 그냥 요거 한번 얻어먹으면 끝이지만. 근데 이게 문제 내는 사람은 잘 오류를 발견 못해요. 이제 시험 풀면서 보면 이게 실제 기출 문제도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이 신청이 한 문도 문제 정도는 받아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정 중개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률로 규정된 중개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추지 않아도 중개상물이 된다. 예, 뭐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부동산 이런 것도 중개상물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중개상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출문제에 입주권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나왔는데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입주권이. 근데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입니다. 입주권은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제5조 3항의 일반재산은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시험에 이 56번은 그렇게 뭐 해마다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국유재산이 중개상물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옛날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이나 유찰돼서 재공고 입찰 붙였다는 이야기. 처음 유찰되고 또 재공고에서 두 번 유찰돼도 또 유찰되면 이제 그때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56번의 답 2번입니다. 57번. 57번은 올해 서식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놨어요. 뭐 꼭 중요한 이게 반드시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기재사항 중에 신설된 게 뭐가 있느냐면 3번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신설됐고요. 4번도 신설됐어요. 상속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적도록 신설됐다고요. 그 두 개가 신설됐기 때문에 문제를 내봤고요. 이 접수일시는 접수받는 공무원이 적어요. 공무원이.
신청하는 사람이 접수하는 사람이 적는 게 아니라 접수 일시는 접수받은 사람이 접수 날짜 적는다고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계기로 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기본서에도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본서 나오고 나서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보라는 취지에서 개정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표준계약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존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인신청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에 보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청이 있으면 신청해야 되는데 삭제됐습니다.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58번의 4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제기 대상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 조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X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춰야 될 강의실은 1개소 이상으로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사 요건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박사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박사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관련 분야. 그 다음에 기간 가장 짧아도 되는 게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유경험자 강사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에서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지금. 경기 북부지부에서 강의하고 있고 뭐 동국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실무교육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한 번 이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처음 받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 미리 받아놓고 개업 안 하면 또 받아야 돼요. 1년 지나면 굳이 미리 받을 필요. 이거 어떤 분이 인터넷 질문하더라고. 자격증 따면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놔야 되죠. 이러던데 개업 안 하고 취직 안 하면 안 받아도 돼요. 영원히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갈사는 자격증 따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주택갈사 보호 자격증 따면 보수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돼. 자격증 따면. 그러나 우리는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려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58번의 답 5번이고요. 59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려는 자는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어요. 주지사 종목 요건 단독으로 주소 자기 핸드폰 번호 바꾸는 거는 본인만 해당자 혼자 일방 당사자면 쌍방이잖아요. 일방 혼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도 이게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되는데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개정됐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해제하는 경우에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따로 안 가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신고서 제출도. 다만 전자등기를 신청한 걸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를 30% MOU 체결된 법무법인에서 할인해 줍니다. 금리도 할인해 줍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4번 해제 신고서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교부도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가 아니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모두 다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 즉시는 뭐가 있어요? 즉시 휴업했다가 재개 신고하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돼. 돌려줘야 돼. 그거는 즉시 지체 없이 근무자 지금 휴가 가는데요. 극주 후문 내 내일 오세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대리 근무자가 줘야 돼요. 즉시 무조건 이유야를 불문하고 즉시 당장 개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못 주겠는데 이건 안 된다고요. 즉시입니다. 재개 신고했을 때 반납받았던 등록증은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즉시 이런 거 막 따로 암기하지 말고 그냥 문제 나온 것만 보고 넘어가야 돼. 지금 이거 지체 없이 즉시 시험에 그렇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체 없이 즉시 가지고 그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예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전자문서에 한 보고 또는 정보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고한다, 몇 번 보고한다 말 없어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건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 그러나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9번에 답 5번입니다. 60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60번에 옳은 것은 1번 중개 완성된 후에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완성된 후에 이 말이 틀렸고요. 2번은 실무교육 강사 요건 아까 공인중개사, 석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년이라고 했죠. 2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라고 했죠.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임원이었던 자는 X입니다. 3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감독상 명령이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거래 동향 파악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이법 및 이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삭제됐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 사유죠. 금고형이 아니라 징역형이고요. 징역형, 벌금, 금고는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선고받고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 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되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60번의 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